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 비건 제품 팔고 천연가죽 제품으로 다시 구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 만이라도 이 삼바 제품은 비건보다는 천연가죽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최근에 아디다스 CEO가 공식 석상에서 이 삼바 제품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카니하고 결별한 이후에 아디다스가 입게 될 손실 일부를 이 삼바나 가젤 같은 일명 아디다스의 테라스 신발들이 메우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합니다. 그만큼 삼바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는 제품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 삼바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뭐 특히 북유럽 쪽에서는 올타임 레전드 신발입니다. 하지만 이제 북미나 아시아권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던 신발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할 건데, 그 전에 이 삼바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. 삼바는 아시다시피 축구화입니다. 겨울용 축구화고요. 삼바가 나오기 이전에는 실제로 겨울에 신을 수 있는 축구화가 없었습니다. 아디다스의 아디다들러가 겨울에 신을 수 있는 축구화로 만든 게 삼바의 원형이 되는 모델이고요. 처음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. 이후에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뒤늦게 삼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. 실제로 프로 선수들이 70년대까지는 이 삼바 제품을 신고 겨울에 축구를 합니다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70년대 개량된 제품이고요. 텅이 좀 짧아지고 지금의 T자 디자인은 70년대에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. 실제로 프로 선수들이 이 삼바를 신고 경기에 뛰다 보니까 축구업사는 이제 못 사는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도 이 삼바 제품을 신게 되고요.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축구 광들, 홀리건들 같은 경우에 이 삼바나 가젤 같은 신발, 그리고 청바지에 자신이 좋아하는 팀 저지를 입고서 뭐 술집에서 응원하는 모습 때문에 테라스 신발이라고 따로 불리기도 하고요. 유럽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그 모습 때문에 이제 홀리건 패션이라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던 신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삼바나 가젤 같은 제품들의 매출은 거의 유럽 지역에서 발생을 했었고요. 그런데 이번에 이 삼바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데는 콜라보 제품들의 영향도 있고, 그리고 뭐 셀럽들이 신어서 인기를 끈 이유도 있지만은, 시작은 아마 이 블러커라는 패션 용어를 만들어낸 미국의 한 틱톡커 때문일 겁니다. 2021년에 미국의 한 틱톡커가 이 삼바 제품, 그리고 청바지, 그리고 그 올드 저지들을 틱톡에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, 그걸 보고 영국의 친구들이 이제 블럭이라는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합니다. 이 블럭은 영국의 속어로 불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, 그 영상들을 그 틱톡커가 모아서 블럭커라고 2022년에 유행할 패션이라고 올린 영상이 틱톡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.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블러커라는 용어도 생겼고요. 블러커 이 패션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. 이 블러커 패션은 말씀드린 대로 딱 공식이 있습니다. 축구 올드 저지들, 그리고 청바지, 그리고 아디다스의 클랙 신발들인데, 그 중에서도 이 삼바가 주인공입니다. 그리고 미국의 하위 문화인 힙합씬에서 저지 입던 문화와 결합되면서 지금의 블러커 패션은 처음에 정의했던 것보다 조금 더 확장돼서 뭐 NFL이나 NBA의 저지를, 그리고 여러 브랜드들이 그냥 저지 소재로, 그러니까 저지 디자인으로 만드는 제품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던 패션이 이 북미 쪽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거는 뭐 지금하고 좀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축구를 많이 좋아하잖아요, 젊은 세대들도. 축구 게임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, 그리고 틱톡이나 인스타 같은 영향도 있고.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에서 홀리건 패션이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던 이 아디다스, 삼바가 거부감 없이 북미 쪽에서 유행을 하게 되고요. 뭐 아시아권에서는 뭐 당연히 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. 이 제품 삼바 비건이고요. 비건은 뭐 아시다시피 인조가죽 제품입니다. 지금 공홈에서 당첨이 돼서 태그를 그대로 달고 있는데, 요거 태그는 안 띄고 이거 그대로 팔 거거든요. 이거 팔고 천연가죽 제품으로 다시 구매를 할 겁니다.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삼바 구매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뭐 어차피 뭐 리셀로 구매한다면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가죽 제품 사는 거 권해드리고요. 저처럼 공홈에 당첨된 사람들은 그냥 팔고 가죽 제품으로 다시 바꿀 수 있으면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. 제가 이거 바른 단가 봤거든요. 가죽 제품을 어떤 사이즈로 구매를 할까 해서. 근데 발볼 없는 분들 그냥 정 사이즈 신으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그 선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. 오늘은 뭐 디자인과 관련된 얘기 말고, 그거는 뭐 다른 데서 많이 보셨을 거니까, 이 비건 가죽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, 이 비건 가죽은 아디다스에서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사용을 계속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일반적으로 그냥 뭐 유행하는 제품들은 비건 가죽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환경 보호를 위해서. 하지만 이런 클래식 모델들은 비건 가죽 쓰는 게 오히려 환경 보호에 안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.
이 클래식 모델들은 제가 예전에 따로 리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제품들하고 큰 차이를 뭐큰 차이라고 할수 있는 게뭐 10년 전 제품을 지금 신어도 여전히 트렌드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튼튼한 거 신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천연 가죽은 오래 신을수록 그 특유의 멋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클래식 모델들, 오래 신을 수 있는 제품들을 비건 가죽을 사용을 한다면은 천연 가죽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짧게 신습니다. 그러니까 오래 못 신습니다. 그러니까 천연 가죽 제품 하나 신을 동안에 뭐 인조 가죽 제품 두 개, 세개 신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뭐 환경 보호에 오히려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, 어쩌면 뭐 상술일 수도 있겠죠. 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. 그리고 이 인조 가죽 특유의 이 비릿한 냄새가 좀 있거든요. 기분 나쁜 좀 비릿한 냄새가 있습니다. 이거 머리도 아프고요. 좀 역하기도 합니다. 신발 많이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, 이게 본드 냄새하고 다른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본드 냄새 같은 경우에 차라리 좀 휘발성이 있어서 그건 좀 쉽게 날아갑니다. 그건 오히려. 하지만 이 인조 가죽 특유의 냄새는 쉽게 좀 날아가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인조 가죽 제품들 신을 때는 반드시 며칠 전부터 될수 있으면은 이 환기 잘 되는 곳에 좀 보관했다가 신는 걸 권해드리고요. 신고 나서도 될수 있으면 그냥 문 앞에 벗어두지 마시고요. 저녁에 안 신을 때는 그냥 환기를 계속 시키는 걸 권해드립니다. 부득이하게 환경상 환기가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박스라도 담아두십시오. 그냥 집안에 입구부터 약간 비슷한 냄새 날 수도 있으니까요. 상당 기간 아마 이 냄새는 좀 빼야 될 겁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 비건 제품 팔고 천연 가죽 제품으로 다시 구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이 삼바 제품은 비건보다는 천연가죽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그럼 저는 더 좋은 리뷰,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요.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